나드라이 TV.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숲 선생님 나름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숲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왔냐면은 지금 온통 초록색으로 물든 이제 5월의 숲이에요. 5월의 숲에 아주 예쁜 하얀색 꽃들이 피어 있어가지고 다람쥐 선생님이 좀 몇 개를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한번 다람쥐 선생님 따라서 하얀 꽃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출발해보도록 하죠. 고고! 고고! 친구들, 여기 꽃은 아닌데 여기 지금 민들레 씨앗이 벌써 피어나 있거든요?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와, 보이나요? 친구들, 민들레 울씨가 아주 멋지게 피어있습니다. 와우, 멋지죠? 자, 민들레 울씨를 짜잔 하나만 땄어요.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와, 멋집니다. 여기는 지금 귀여운 토끼풀이 피어있어요. 토끼풀은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클로버 토끼풀의 꽃입니다. 꽃, 아 너무 예쁘죠? 하얀색 토끼풀 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고고고 좋습니다. 또 꽃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 있는 꽃은 바로 찔레꽃입니다. 찔레꽃에 지금 풍뎅이 친구들이 붙어있어요. 안녕. 네, 찔레꽃은 꽃잎이 이렇게 다섯 장이고요 5월쯤에 꽃을 이렇게 피우고 9월에 빨강색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9월에 맺는 열매들은 약으로도 또 쓰인다고 합니다. 찔레꽃이었어요. 안녕. 또 가보도록 하죠. 친구들, 다람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판나무를 발견했어요. 와, 너무 예쁘죠? 지금 이판나무 쭉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저기 뒤에 피어있는 꽃들이 다 이팝나무입니다. 이판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이렇게 작은 잎들이 이렇게 4개씩 이렇게 쏙쏙쏙 이선에 이렇게 달려있죠? 꽃을 한 20일 정도 꽃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진다고 하네요. 이팝나무는 이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밥 같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옛날에 밥을 이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밥나무 하다가 이렇게 이팝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팝나무도 봤습니다. 와, 안녕. 친구들 보세요. 여기 요거는 아카시나무의 꽃이고요. 요렇게 방울처럼 생겼어요. 방울 이렇게 방울처럼 달려있어요. 아카시나무 꽃은 향이 좋답니다. 향기를 한번 맡아보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이 아카시나무의 열매도 9월에 있거든요. 9월에 납작한 모양으로 익어요. 그래서 9월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카시나무는 아카시아라는 꽃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이랑은 다른 종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계속해서. 여기 또 하얀색 꽃이 있습니다. 철쭉이네요. 철쭉 보여줄게요. 보이시나요? 짜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쭉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진달래와 철쭉 구분하는 법을 영상으로 배웠었어요. 철쭉꽃은 분홍색만 피는 게 아니랍니다. 자주색도 있고 이렇게 하얀색 철쭉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철쭉이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쭉 있었고. 자, 또 좀 가볼까요? 좀 더 만들어 볼게요. 다람쥐 선생님이 또 여기 피어있는 별꽃을 발견을 했어요. 별꽃을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네, 요 별꽃은 보시면 꽃잎이 10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5장에서 이렇게 2개씩 갈라진 형태를 띠고요. 별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분포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분포해 있는 그런 종류의 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어떤가요? 오늘 다람쥐 선생님이랑 숲에서 이렇게 하얀색 찔레꽃이죠, 이건. 하얀색들을 찾아보는 한번 활동을 해봤는데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숲을 산책할 때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오늘은 노란색을 찾아보자, 오늘은 하얀색을 찾아보자, 이렇게 색깔을 정해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면은 더 재미있는 산책길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람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드라이 TV! 안녕!